두 번이나 개통이 연기됐던 김포 도시철도가 오는 9월 28일 드디어 시민들을 태우고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개통일과 향후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기자회견 직후 정하영 김포시장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김포 도시철도가 드디어 9월 28일 달릴 수 있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와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관계자들이 합의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개통 지연 원인이나 대책 등 풀리지 않은 지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과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 도시철도 9월 28일 개통을 할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이제 예,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7월 5일 도시철도 개통 연기와 관련된 것들을 시민들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좀 알려드리고, 한달한 20일이 지났습니다. 그한달 20여 일 동안 국토부가 김포시에 요구한 원인 규명 또 개선 대책,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검증, 그런 과정들을 착실하게 진행해 왔고요. 특히 TF를 구성을 해서 철도 개통과 관련된 치밀한 논의들을 진행했습니다. TF 2차 회의인 8월 22일 날 국토부가 주관하는 그 관계기관 회의에서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9월 28일 개통에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오늘 김현미 장관 등그 철도 관련 회합을 좀 가진 결과 잠정 합의했던 9월 28일 개통 일정이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확정 일정으로 지금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존에 지금 안전성 문제 때문에 개통 지연이 됐는데,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은 좀 대안으로 됐다 해도 지금까지 아직 좀 해결이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완이 될 예정인가요? 공신력 있는 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이 국토부가 요구한 승차감 또 떨림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한 달간 진행을 했고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한 진동 등 안전성 검증은 검증 결과 적합하다,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안전 대책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좀 장기 과제를 설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8월 23일 오늘이죠. 오늘 철도학회를 그 원인 규명과 개선 대책을 위한 용역 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한 1년간 선로, 궤도, 차량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 규명에 들어갈 것이고요. 좀 오랜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김포 도시철도 전반에 대한 것들을 안전 검증을 하는 것으로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오늘 떨림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그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속도 조절을 했을 경우에 운행 횟수에 영향을 일정 부분은 줄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동안 운영사 측 등에서 사정과 방향 전환의 대책만으로 떨림 현상 해소 및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여기에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대책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계속 주셨고요. 시장인 저로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해와 동의를 해서 속도 조정과 관련된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사가 속도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업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3분에서 3분 30초의 배차 간격이 좀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첨두 시간과 준첨두 시간, 비첨두 시간들을 좀 조정한다면 배차 간격에서 오는 그 불편함은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속도 조정을 했을 경우에 양촌 구례역에서 출발해서 김포 역에 도착하는 총 운행 시간은 1분에서 2분 정도 더 늦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운영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개통을 기다리고 계시는 개통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요. 김포 시민 여러분, 오랫동안 김포 도시철도 개통을 염원해 오셨고 그 염원을 7월 21일, 27일 개통이라는 것으로 보답해 드렸어야 하는데 안전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개통 연기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0여일 동안 이 안전성을 확실히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거쳐왔고요. 국토부, 교통공단, 운영사 등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책들을 좀 마련하고 지난 8월 23일 그 개통과 관련된 일정을 잠정 확인하고 오늘에서야 개통 일정을 9월 28일로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 남은 한 달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서 만전의 노력들을 김포시가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9월 28일 역사적인 김포 도시철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한 도시철도 만들도록 시장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포 도시철도 두 번 개통 지연으로 많은 김포 시민들이 분노했는데요. 이번에는 9월 28일 개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 개통을 이루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포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세진입니다.